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어요.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왔을 때도 그게 기회인지도 몰라. 늦은 게 어딨어. 숨을 쉬고 있으면 기회는 온다니까요. 도전하라고요. 타고나야 되는 거는 재능이 아니라 노력을 타고나야 된다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랑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는 선수는 여기까지 수월하게 와요. 탄 선수를 여기까지 진짜 힘들게 와요. 재능이 있는데 노력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전 못 이긴다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재능이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노력으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해요. 근데 이게 재능이랑 노력을 나눠주셔서 그렇지 저는 무조건 노력이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노력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피지컬적인 것보다 무시할 수 없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무조건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게 그 노력이랑 재능이거든요. 재능이 있는 사람의 벽을 뚫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노력이 진짜 미친 듯한 재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주고 싶어요. 타고나야 되는 거는 재능이 아니라 노력을 타고나야 된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좀 늦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성공해요. 쌤을 자부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있어요. 어떤 운동이든 어떤 걸 했었어도 1등을 했을 거야. 왜냐하면 타고난 게 노력이기 때문에. 쌤 몇 번 졌을 것 같아? 엄청 많이 졌겠지. 그러고서야 내가 만들어졌겠지. 지면 어떻게 이기면 어때? 지는 것도 연습이야. 처음에 유도 배울 때 뭐부터 배웠어? 잘 넘어지는 법부터 배웠지. 잘 치고 일어나.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낙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불안했다 그럼 뭐 해야 돼? 연습. 그렇지. 원래 인간은 나약한 존재. 인간만큼 나약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작심 3일 정상이라고. 왜 나만 안 되지? 그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니까 3일 전에 결심했지만 3일 지나니까 다시 의지가 약해지거나 그러면은 또다시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3일이 되든 어떨 때는 일주일 될 수도 있잖아요. 한 달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나약해지는구나 스스로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새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 시험이든 어떤 뭐 취업이든 중요한 게 있으면은 진작에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가요. 그 시간이 결과를 만들어줘요. 이게 안 흘러가면 그냥 포기해도 돼요. 그러면 포기하면 시간이 안 가야 되잖아. 포기해도 시간이 가고 포기하지 않아도 시간이 간다면 저는 포기하지 않는 곳에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 1년 후에도 힘들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1년 후에는 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포기해버리면 1년 후에 똑같은 후회를 하는 거야. 땀을 치면서 내가 1년을 왜 이렇게 지냈지? 꾸준한 거 이상은 없어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낙수물도 바위를 뚫는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꾸준한 걸 당할 재간이 없어요. 네가 나중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끝까지 한번 따봤으면 좋겠어. 여기서 실패한다. 여기서 그냥 포기해버린다? 다른 일을 해도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 꼭 포기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도전을 해보고 경험을 가져야지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그때 아는 것 같아요. 반복은 천재를 낳고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고. 저는 그 말이 항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 실력과 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려면 제가 이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모든 작품을 다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또 못하고 또 현장에서 또 혼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또 그걸 이겨내고 또 버티는 제 모습이 좋아서 지금까지 버틴 것 같아요. 모든 작품들이 다 절실했고 다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배우로서 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분명히 어떤 기회가 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난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10년을 버텼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오지. 나는 100% 믿어.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왔을 때도 그게 기회인지도 몰라. 나는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인생 한 방 아니야. 그 한 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잽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늦은 게 어딨어. 숨을 쉬고 있으면 기회는 온다니까요. 도전하라고요. 없는 것에 대해서 탓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좁은 길로 남들 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면 돼. 남이 정해놓은 길로 따라가려 하지 말고 뭐든지 시작하면 돼요. 도전해봐요. 그래도 우리 도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도전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공존하죠. 어떤 사람들은 실패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못해요. 그 평생 동안 성공을 해볼 수 없잖아요. 거꾸로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 나는 성공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도전하다 보면 결국 성공이 되잖아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이미 지난 일을 걱정하고
후회한다고 바꿀 순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여러 원동력이 있겠지만 하나를 꼽자면 도전 정신인 것 같아요. 제가 해왔던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목표를 향하는 과정은 실패를 동반한 도전의 연속이라 할 수 있잖아요. 경기마다 늘 좋은 결과를 내진 못했지만 실수하고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끊임없이 했던 수많은 도전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라는 결과보다는 도전한다는 것에 더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목표는 제가 원하고 기다린다고 무조건 다가오는 게 아니니까 주저하고 기다린다면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스스로 주도해서 목표로 가는 길을 제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꿈을 향한 도전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의 도전이 가진 열정과 노력은 개인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